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수경 리뷰를 했었는데요. 수경 리뷰하다가 습기 제거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이번 영상은 습기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 네 가지와 이번에 제가 새로 알게 된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습기가 차면 자주 벗었다 썼다 벗었다 썼다 한다.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썼다 벗었다 하면서 손으로도 문질러보고 할 거예요. 이 방법도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침! 침을 사용하는 겁니다. 조금 더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침의 효과도 굉장하죠. 침을 퇴퇴 뱉어서 손으로 문질문질 한 다음에 조금 방치를 해둡니다. 수영하기 전에 깨끗이 씻어서 수경을 쓰면 습기를 아예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 습기가 차는 시간을 조금 더 지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습기가 차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1번 방법이 들어가는 거죠.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자, 그리고 3번, 샤워할 때 샴푸를 수경 아래 똥똥 이렇게 짜줍니다. 그리고 문질문질 한 다음에 샤워기로 하게 되면 거품이 막 날아가면서 깨끗하게 씻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수경을 쓰면 수영할 때 조금 더 깨끗이 보일 거예요. 습기가 조금 더 늦게 찰 수 있게끔 좀 지연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 안티포그 액입니다. 이렇게 생긴 안티포그 액이 있는데 이 안티포그를 수영하기 전에 수경에다가 발라놓고 좀 방치한 다음에 수영하기 전에 깨끗이 씻어서 다시 수경을 쓰면 깨끗해진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티포그 액도 습기를 온전히 제거시키는 게 아니라 습기가 생기는 시간을 조금 더 지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저런 방법을 알아보던 중 아는 동생에게 제보를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식초와 퐁퐁을 섞어서 만든 핸드메이드 안티포그 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주방세제와 식초를 사왔습니다. 죽은 수경도 살려낸다는데 정말 과연 그럴지 한번 만들러 가볼까요? 퐁퐁, 사과식초, 스프레이 공병을 준비해주세요. 공병에는 눈금이 없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얼마 넣을 건지 표시를 해줄게요. 비율은 식초 7에 주방세제 3입니다. 식초를 꿀떡꿀떡 7의 비율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주방세제는 3의 비율로 채워줄게요. 섞을 때 거품이 생기게 되니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비율을 정하는 게 좋겠죠? 예쁘게 이름을 적어줍니다. 눈에 닿기만 해도 습기 차는 녀석에게 칙칙 뿌려줄게요. 발라놓은 액체가 묽은 물이었는데 퐁퐁 때문인지 조금 걸쭉하게 변했어요. 왠지 습기가 제거될 것 같은 기분이 폴폴 나긴 하지만 이 냄새는 이 향기만큼 습기 제거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제가 써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안녕. 식초 냄새 안 돼? 식초 아니야? 식초랑 퐁퐁이야. 여러분, 제가 오늘 수영장에 가서 직접 사용해보고 왔어요. 정말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반신반의했었고 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방법들처럼 습기가 차는 시간을 좀 지연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는 2시간 동안 습기가 하나도 차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 사용했지만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시간을 좀 오래 방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이랑 그리고 회원님들한테 좀 몇 방울 뿌려드렸었는데요. 길게는 20분에서 짧게는 3분 정도만 방치했는데도 다들 정말 만족해 하셨거든요. 근데 짧으면 짧을수록 습기가 아예 안 찬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전보단 잘 보인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정도 방치를 하게 된 건데요. 저는 2시간 동안 손으로 문질러도 봤고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했는데 습기가 차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게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감탄을 하면서 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식초에 새큼새큼한 냄새가 좀 강하잖아요. 이 냄새를 맡고 수영을 어떻게 하지? 이 냄새 안 없어지나? 수영할 때 계속 냄새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오래 방치해서 그런지 나중에 물에 씻어내고 나니 별로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냄새 날 것 같아서 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미리 뿌려놓으시고 2, 3시간 방치한 다음에 수영을 쓰시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왕 만들 거라면 과일 향이 나는 식초와 주방세제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경에 만큼은 부지런하지 못해서 매일매일 뿌려가지고 수영을 하진 않겠지만 습기 차는 게 정말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식풍 안티포그를 강력 추천합니다. 어느 분께서 이 방법을 고안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수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